하나, 둘, 셋. 안 해도 된다. 어? 그럼 왜 안 하는 거야? 우리 결혼 안 결혼식 안 하는 거야? 남겨서 치앙마이 세 달 사는 걸로. 그렇다면은 네 달도 살 수 있습니다. 결혼식 비용이면은. 그럼 이 영상은 필요가 없는 네. 걸로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내년 4월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커플입니다. 결혼이 언젠가 할 수도 있을 거다 뭐 요 정도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뭘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하더라고요. 적당히 돈 쓰고 뭐 적당히 남들 하는 비슷한 결혼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저희한테 잘 맞고 의미가 있는 결혼식을 해보고 싶어져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. 결혼을 하기 전에 커플들이 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합의들을 좀 이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좀 맞는 결혼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얘기를 해 나가보려고 해요. 우리와 꼭 맞는 결혼식 찾기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? 고고! 고고! 너무 사전 합의 없이 이런 거 막 애드립 치시네요. 그냥 막 갑니다. 제 마음이니까요. 제가 우리가 결혼 전에 좀 해보면 서로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? 네. 답변을 좀 준비해보셨나요? 네, 해봤습니다.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우리한테 결혼식, 결혼 자체도 뭐 그렇지만 결혼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결혼식이 어떤 의미이신가요?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식의 의미는 대중들한테 선언하는 정도의 의미? 여러 친지, 뭐 가족,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축하를 해주고 그 앞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잖아요, 보통. 그러면서 이제 아 우리 진짜 결혼한다라고 모두한테 알리고 공표하는 자리이자 또 축하도 받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그 당사자인 신랑 신부도 마음을 다잡는 그런 다짐하는. 계기,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그냥 결혼식이라는 거는 약간 왜 우리 임명장 같은 거 주잖아요. 오늘부터 너 이런 역할을 뭐 이제 하게 된다. 임명장을 안 줘도 반장은 반장이죠. 그렇죠. 그쵸? 역할을 네. 부여받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임명장을 줌으로써 네가 오늘부터 이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그 사람한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인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알리는 저는 결혼식은 그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 조금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가까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결혼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공표하는 저도 그런 자리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굳이 결혼식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리 요거 이구동성으로 한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하면은 네,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보는 거 하나 둘 셋 안 해도 된다. 그럼 왜 안 하는 거야? 우리 결혼식 안 해도 된다. 남겨서 치앙마이 세 달 사는 걸로. 그렇다면은 아 결혼식 안 해도 된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형식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좀 매사에 좀 그런 개인적인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임명장 안 줘도 반장이니까 임명장 안 줘도 반장이고 예 결혼식 안 해도 우리가 부부니까 예 부부 생활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굳이 뭐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둘 중 안 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면은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특히 저는 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형식과 보여주는 거에 너무 좀 집착을 많이 하니까 또 결혼식으로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. 좀 그런 면들이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하지 않아야 된다는 아니고요. 저는 저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뭐 그 우리가 처음에 그 질문했을 때 저도 결혼식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답도 없지는 않았었고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 단단 진짜 그러니까 직계 가족끼리만 밥 먹고
그냥 우리끼리 뭐 오늘부터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한다. 그것도 임명장이죠. 작은 임명장. 그래서 저도 그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든 하나의 이벤트고 인생에 한 번 있는 그렇죠. 이벤트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좀 잘 해본다면 그냥 그게 꼭 해야 돼서 뭐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식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담으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결혼식이 뭔가 재미와 TVN처럼 재미와 의미를 담는다면 인생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네. 이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.